계십니까? 계세요? 이봐. 대공수사실 박철순입니다. 새벽 운동하다 사망 사고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남녀 2인, 남자 사망, 여자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차량 아닙니다. 도난 차량인지 아니어도 운전자 신원 파악이 필요합니다. 진작 불렀죠. 그 전에 죽는다고요. 누가 가장인들한테 자리 비우래요? 스님, 스물하십니다. 정말 스물하죠. 은혜로우신 주님, 제발. 제가 할 수 있는데. 아니, 자네가? 맞다, 간호사요. 파리 간호사! 막주 목요일에 뭔 일인지 과장이 무단으로 자리를 떠요. 그래서 어쩌자고 언니. 넌 그냥 제세 동기만 가지고 오면 돼. 아, 그 변호사 감전으로 죽을 수도 있어. 그 여자가 죽든 말든 신경 꺼. 아, 안 나오면 뭐예요? 아니, 네, 저 걱정이 됐어. 걱정 없어. 빨리 나가요. 나가세요. 빨리. 레디. First, we reduced both the shoes and heels' height. Calculating the volume, we reduced 7.1% of the physical volume and 4.2% of the height. Compare the left contestant and right contestant's height, shoulders, arms, and legs. Physiognomy comparison. Next, we analyze the footage to compare the forensic gait results. Body movement form, match. Frequency and gaiting patterns, match.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너였구나, 을지혜이.
고마워. 진심이야. 무섭게 왜 이래요, 언니? 일어났어? 뭔가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감전 쇼크야. 그러니까 그딴 걸 확인도 안 하고 못 먹어. 정세 씨. 아닌 거라잖아. 아, 저 아저씨. 그럼 뭐야? 아, 저 아저씨. 도대체 뭐 뭐예요 지금? 유동환! 뭐야? 괜찮아. 나 정화사 씨랑 할 말 있어. 복숭아 알러지. 성공했다면 신의 한 수였겠지. 네 손으로 널 죽일 뻔했어. 사형수 122번 장하사로 죽는 것보다 뭐라도 해보고 죽는 게 나아. 접견이고 나발이고 이걸로 됐다. 다 끝내자. 아직은 내가 갑이야. 당신 엄마 두 번 다시 못 보게 할 수도 있어. 이야기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은 없지만 알러지면 본인이 조심해야지. 안 그래요? 소장님께 폐 되는지 단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오게. 빨리 좀 가자고. 장하사와 기우진 둘 사이의 히든 스토리가 뭐죠? 하긴 내가 왜 장하사 씨 옆을 얼쩡거리는지 많이 궁금하셨겠네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바람둥이셨죠, 우리 아버지. 나, 최영배형. 다운의 자식인데 내 어머니일 수도 있겠다고. 뭐라고? 장하사가 당신 엄마. 아니, 내가 진짜 유시 씨 엄마라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건강 조심하세요. 당뇨는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작별 인사로 왔구나. 엄마가 아닌 걸 알고. 그래. 인사 없이 사라지는 건 기우진 스타일이 아니지. 다행이야. 그 여자가 당신 엄마가 아니라서. 장하사가 생모했다면 우리 둘 다 끔찍했겠지. 왜 자기를 그렇게 말하죠? 객관화시켜서? 못 믿겠지만 안 해. 나도
나도 이런 걸로, 이런 추한 걸로 내가 나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 죽을 것 같지만 증명할게. 내 말 들어줘. 그럼 믿게 될 거야. 복숭아, 혜희한테 일부러 먹였습니까? 방법이 없었어. 미친. 안 돼. 가지 마. 안 돼, 유진아. 가자. 혜희가 아니면 빛이 오해서 애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니? 아, 대체 무슨 헛소리입니까? 당신은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인자예요. 내 형인 최영배 씨를 죽이고 혜희까지 죽이려고 제발 했던... 제발 유진아! 내 말 좀 들어줘. 증명할 수 있게. 장화사 씨! 당신이 장화사잖아. 유진이한테라도 진실을 말해줘. 자꾸 이러시면 공주 감옥소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가자. 유진이까지 날 부정했다. 아프다. 언니, 간 좀요. 키보는 왜 저래요? 개수도 없지. 또 감전돼서 돼. 제세 동기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었다. 내가 혐오했던 수많은 아마추어들처럼 럭키 펀치를 기대하며 나는 너무 쉽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 결과 완벽한 KO패다. 잠깐만. 비밀번호 바꿨어. 뭐야 이 시그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할 일이 좀 많아. 보안에 신경 써야 될 서류도 많고. 보안? 나 요즘 네가 많이 낯설다. 날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사람 같아. 약 잘 챙겨 먹어. 안녕하세요. 아니, 희야. 응? 아, 이런 데를 데리고 오고 그래. 겁나게 비싸게 보이는구만. 오빠가 요거 사주는 꿈 같다. 아이고, 참. 전속군도 내 고등학교 껍질만 처먹다가 3년 만에 망했대. 이렇게 싸지 끼면은 내 돈이 어디 배겨나는디? 그저기 오빠한테 전화가 왔대. 뭘 신경 꺼. 나한테 오빠 말고 딴 오빠가 또 어딨어. 안 되겠다. 저쪽 오빠한테 사달라고. 그게 좋겠다. 오빠! 오빠! 누구야 너? 나다. 장화사. 이런 미친. 내가 울었니 목소리도 몰라? 아, 찐받죠.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왜 이렇게 찐 거야. 쪄 죽겠네 정말.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우리가 편지를 한두 번 주고받았니? 복덕방에 물어봤다. 저녁은? 왜 자꾸 말을 까세요? 97년 24이었나? 네가 첫별 달았을 때. 더럽게 추웠지? 영하 13도, 15도. 방 안에 펄펄 끓여들여 놓은 주전자가 꽁꽁 얼어붙고. 고아원 출신인 너한테 내복 한벌 넣어주는 가족도 없고. 동상에 걸렸지? 너 이씨, 너 이거 어떻게 알아? 혹시 화사 언니 딸이니? 여섯 번째 별 달았을 때, 그땐 팔팔이 네가 좀 살만했나? 매점서 컵라면을 주문해서 나한테 가끔 줬지. 화사 언니 딸 아니세요? 그러면 설마 신내렸죠? 빙이 타이틀이 아깝다. 신내릴 거면 변호사 안 해도 되는데. 팔팔아, 나다. 장화사. 변호사 한다야? 전화에서도 그러더니. 어린 게 어디서 헛소리를 찍찍 깔어? 믿으려 들면 믿을 이유가 천 가지고, 안 믿으려 들면 세상살이가 다 사귄 거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 건 어떻게 믿어? 아니, 그래도 정도가 있는 거지요. 이거는 좀 그렇지 않으세요? 부모 멀쩡하고 좀 사는 집에서 태어나지. 일 박복한 거사. 발가락이 엄청 시리다던데 손부터 좀 녹이시고 속도 녹이세요. 부모 멀쩡하고 좀 사는 집에서 태어나지 박복한 것. 언니! 언니!
삼촌! 오, 맥주 내기. 또 까분다. 좀 많이 약해졌네. 찬성아, 열다섯 때부터 삼촌 모토가 복잡해지지 말자였는데, 아, 심플하게 살고 싶은데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냐. 진짜. 아이고. 선생님네, 말분이는 집에 언제 갑니까? 우리 집에 가서 칼국수 먹고 지난번에 계셨던 데로 모셔다 드릴게요. 얼른 머리부터 빗자, 엄마. 우리 엄마 예전에 칼국수 정말 맛있게 잘 만들었는데, 그치? 우리 엄마 머리가 왜 이래? 어? 머리가 왜? 그래서 이 상처가 뭐야, 오빠? 그 노인네들이 집안에서 잘 넘어지잖아. 식탁 모서리, 침대, TV장 이런 데 잘 찍히거든. 그러면 그 상처가 일자나 기역자 형태로 나고 주로 움푹패요. 저희가 알아듣게 부탁드립니다. 정중앙에다가 그 상처 모양이 별 모양이잖아. 이런 건 보통 정통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 그럼 둔기로 내려쳤단 얘기잖아. 누가? 어떤 놈이? 화사야, 네 살릴 증거 거진 다 찾았다. 그랬거네. 네 죽으면 안 된대. 이 애니 나도 죽으면 안 된대. 언제든지 희망 놓지 말고 이 애니 믿고, 네 믿고 버텨야 된대. 알았지? 후유증으로 치매가 올 수도 있나요? 노인네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충격이라면 뭐. 720. 네? 면회. 342. 네. 8764. 네. 3457. 네. 면회. 조이나 조이나 독가샤 조이나
맛있다. 엄마가 왜 안 오시는지 이유도 몰랐어요. 선생님네, 와 또 오십니까? 무슨 서럽은 일이 그래 많아갖고 치만 보면 오십니까? 울지 마 있어. 그만 오 있어. 평생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드셨을까. 살인자 딸년 낳았다고 얼마나 험한 손가락질을 당하셨을까. 이제라도 엄마 딸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꼭 엄마, 엄마, 엄마. 울지 마 있어. 사랑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엄마. 다음 진료 때까지 요상태가 유지가 되면 약을 반으로 줄여보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 아시죠? 333. 주 3일 30분, 준비운동 3분. 화이팅! 화이팅! 여전히 파이팅 넘치는 진료실이네요. 찾았습니까? 아, 우리 닭토기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달라는데 뭐 내가 별 수 있나. 제가 변호사님한테 예전에 크게 신세진 적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CCTV에 안 잡힌 거 보면 계단으로 내려오신 것 같은데, 13층을. 그때 마주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아우, 나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툴툴하면서 내려오는데 계단 센서등이 훅 하고 들어오는데 씩씩 투속 콧바람 소리가 나는 거야. 나 얼마나 무서울게요. 아니, 엘리베이터 놔도 왜 계단을... 운동하세요? 그 남자 얼굴 보면 다시 기억하실 수 있겠죠. 아, 내가 뭐 워낙 손님 상대하는 일이라 사람 기억은 좀 하는데, 아, 워낙 숙이고 가리고... 응? 농? 농? 어머, 어머, 스탑, 스탑. 어머, 그래, 이 시계. 모자 눌렀을 때 내가 슬쩍 이거 본 건데. 그 시계잖아. GD 최애 아이템. 아우. 어머, 결정적 단서 뭐 이런 거 아니야? 어머, 스릴 있어. 딱 기억력 짱이지. 어이, 싸가지! 아, 국가수 회장이 다음 공판에 증인소환 한다 하더라. 진짜 형 위에서 하는 말인데 귀찮성한테 그냥 신경 끄고 부지런히 딱지만 끊으면 안 될까? 얼마나 더 찍히려고. 본인 걱정이 나세요. 그러다가 암 걸려 스트레스 받아서. 따라오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4층으로 쭉 가세요. 선배님 근무처는 교통과입니다. 아. 어? 담장. 귀천성 변호사. 맞지? 김보라. 34년 전 수사 기록 전력?
장화사 세코날 살인사건요. 1984년도 사건인데. 아이고, 여긴 어떤 일이십니까? 예?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장, 판결문, 하다못함, 탄원서까지. 와, 뭐 2000장도 넘겼구만. 근데 초기 현장이 와빠졌지? 담당 형사가 김종수. 김종수? 희한하네. 여기 조문서 담당이었으니까 자료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이게 형이 확정된 거라 서초동에 있을 건데. 정확히 뭘 찾고 싶은 건지 말 한번 해보이소. 그때 사건 현장 사진요. 밥 살 깁니까? 물어보나 마나 밥 사야지 뭐. 내가 미식가라서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예, 검사님. 오봉삼입니다. 아, 예, 딴 게 아니고 그 중앙지검 보전창고 열람화가 결제 하나만 똑 떨어뜨려줘 있어. 고마워. 예. 하하, 이거 비님이 계속 오시네. 대표님. 아, 닥터기가 여기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드라이로. 이후. 그 체중으로 13층까지 걸어 올라오시면서까지 내게 이걸 전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촛불아, 아빠가 손님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가서 놀아요. 응? 응?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여기 있어요. 야, 줘! 을지성의 딸, 을지. 장화사. 유진아. 이게 하나면은 우연이라고 우겨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두 개 이상 겹치면은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됐다는 뜻인데. 유진 도련님을 염두에 두십니까? 그럼 머린 좋아도 그러기엔 심성이 너무 부드럽지. 만약 이것들을 움직이는 배후가 있다면 이 전화 받겠습니다. 바로 전송하게. 기산 외장을 확 제끼고 SHC그룹을 통으로 삼키고 싶다. 가져본 적 있나? 막아놈이요 그만. 마연주의. 저는 형님의 뜻에 따라 의사로 길러졌어요. SHC그룹 권력구조에서 가장 먼 의자가 제 겁니다. 형님이 무서운가? 장화사 씨가 나를 낳아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뭘 알고 계십니까? 버즈를 맞춰주면 나한테 뭘 줄 건가? 원하는 걸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답게 SHC 그룹을 다 먹게. 대신 난 기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우리 담장 지분 전부를 내가 갖지. 수지야, 수지야 왜 그래? 수지야, 왜 그랬니? 왜 그래? 아빠, 아빠 우리 갑돌이. 왜? 저기 우리 갑돌이. 아이고! 갑돌아, 갑돌아, 아이고 벌써 무슨 새끼. 일단 병원으로 옮긴 게.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누굽니까, 얜? 사내상사의 다음 주인이다. 그래서 누군데요? 이 아이는 기유진. 사내상사의 후계자는 이 아이다. 많이 흘렸잖아. 애비 거 뺏어 먹으니까 좋냐? 좋지. 아들. 다 가져라 어차피. SHC도 우리 아들 찬성일 거니까. 응? 예비가 넣어주려고 이렇게 이만큼 키웠다 이놈아. 오, 우리 아들 살려고. 우리 아들. 아, 나가와 아파서요. 밥 먹으면 안 될까? 언니 요리 잘하잖아. 최봉이잖아. 시간 없고 바쁘고 34년이다. 나도 밥 좀 그만하자. 알았어요. 편리하네. 나 지금 네 위로가 필요해. 보고 싶다. 알고는 있지, 공소시효 지난 거. 34년 전 얘기잖아. 한 달에 200건씩 두드리는 판사. 교도소에서 지네 동네로 아동성 범죄자가 간다고 공문 띄어도 그거 하나 안 읽는 형사. 공소시효? 안 지났다 그래도 그런 인간들한테 기댈 생각. 달리 방법 있어, 그럼?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지. 추영빈은 알겠지. 지 새끼가 그토록 끔찍한데. 아들을 위해선 사람도 죽이겠던데.
귀찬성.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얘를 죽이겠다고? 때론 죽는 게 더 편하겠다 싶은 고통도 있지. 아들, 마누라, SHC. 원래부터 인간한텐 없던 것들이야. 날 만났던 그 처음으로 맨손으로 돌려놔야지. 주영배 이름 석자만 남기고. 누구야? 이밤중에? 없는 척할까? 밖에서 불이 환하다 보이는데 무슨. 누구지? 얘 애인인가? 형사님, 어쩐 일이세요? 아, 서초동 열람결제 떨어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내가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필 또 내일 비번이라서 같이 가달라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고. 같이 가주시면 저야 좋은데. 그러지 말고 올라오세요. 아이스커피라도 한 잔. 에이, 또 설탕물 먹일라꾸네. 이번엔 제대로 냉커피 해드릴게요. 목이 마르긴 한데, 야 이거 상당히 갈증되네 이거. 이래 올라가도 되나 싶긴 한데, 아 내 또 무슨 소리 하는 진짜. 오, 뽕삼, 나이스 타이밍. 야, 장 가져와서 붙어. 얼굴 댕댕해집니다. 형님 혼자 야무지게 떠 있어. 어, 오이네.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건. 저게 맨날 길거리에서 미세먼지 처먹더니 돌았나? 00915 00915 22Y71 아산 정상가리 막걸리 사건. 이 건 맞는데 이거. 이게 원래 직원이 갖다 주는 게 원칙인데 내가 어마무시하게 빽 써갖고 무슨 소린지 알죠? 잘해야 돼 나한테. 잘해야지 그럼. 아 있네. 정화사 세컨날 독살 사건. 아휴. 이게 맞죠? 다 넣을 수도 있고. 빙고. 고급 대안도 있고 남산타워도 있고 차도 있는데 정작 죽은 사람 사진이 없어. 운전석을 정면서 찍은 사진 한 장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째 쪼가리 쪼가리지 싶었더만 가해질을 했네. 장하사 재심에 왜 이리 목을 맵니까? 귀찬성 사건이 더 급하겠구만. 아니 내가 뭐 정보를 얻으려고 막 캐는 건 아닌데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귀찬성 사건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줄거리가 있는 겁니까? 없어요. 에헤이, 들춰보니까 장하사 사건으로 죽은 양반이 기산 회장 동생 그 추영배 배달한 동생이던데 이래도 즐겁기가 없다 하면 그 말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아니 근데 뭐 그래요. 그럼 우연이라도 치고 와 그 돈도 안 되는 걸 파는데요. 그까 그 사회봉사 명령이 뭐라고. 옛날에 하루가 너무 안 가고 시간이 무섭고 안 가서 책을 달달 외웠지. 시집 외우고 소설책 외우고 성경 외우고 불경 외우고
사법 시험 공부는 언제 했대? 물풀의 나무처럼 쬐끄만 여자. 여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여자. 슬픔 같은 여자. 그래서 불행한 여자. 꼭 나 같아서. 장화사 같아서. 장화사가 한 짓이 너무 웃기고 불쌍해서. 멘탈 파괴자, 크로커다일, 또 뭐가 있었더라? 아, 발작을지. 그 별명들 진짜 안 어울리네. 어쩌면 모두가 당신을 심히 오해하는 것 같다. 나처럼. 드림앤 챌린지 사업에 청년 창업, 취업 지원 기금으로 1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1천억? 대학에서는 기산 회장의 아들 기찬이 종이구나. 사고 재판 중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성. 언니는 학교 나오자마자 술맛부터 배워서 큰일 났다. 술 잘못 배우면 애미 애비도 못 알아보는 건데 뽀록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아들의 안타까운 사고와 드림앤 챌린지 사업은 별개의 일입니다. 아이, 재수없어. 누구야? 아침부터? 차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소피스티 케이크 그룹이 베이스니까 2018 FW 오토쿠트 칵테일은 하이엔드 중에서 블랙 앤 화이트. 구성 너무 예쁘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 진짜 진짜 더 대단한 애구나. 얼른 내보내지 못해? 너 지금 이럴 때야? 언니 밤새 취해서 잠꼬댔어요. 을지혜이가 돼야겠어. 을지혜이가 되어야 해. 기찬성 사건 딸딸 웬다고? 될 수 있나? 자 봐요. 얘 이런 애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을지혜로 살지 않으면 누구도 언니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 직업만이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돈 쓰는 것까지. 얘의 모든 걸 다 받아들여. 그게 언니가 을지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이야.
변호사님은 화려한 게 더 잘 어울리세요. 엉망진창이네. 내가 없으면 적거리지, 내 사건인데. 아, 마연씨 큰일 났네. 기선 회장한테 떠야나. 마연철. 그래 마연철이. 회의 벌써 끝나셨어요? 아, 시끄럽게 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저기 인슐린 주사 좀 맞으러. 그거를 왜 내 방에서 합니까, 그거를? 죄송합니다. 아, 나가세요, 빨리. 아, 나 진짜 왜 이래 오늘. 허락도 없이. 쉐를 샌드버그가 말했다. 최선의 옵션 A를 잃어도 다시 힘을 내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겐 옵션 B가 남아있다고. 그래, 마연철. 지금은 그가 내게 옵션 B다. 변호사님, 준비 되셨죠? 가자. 뭐죠, 저 아줌마? 특채 낙하산이요. 오늘부터 변호사님 개인 비서 겸 자료조사원. 아니, 을변 본인도 입지가 불안한 판에 일주일 만에 나타나면서 저런 시장 아줌마를 데려와? 오, 달달 커피. 을변 커피 담당은 나거든요. 모닝커피 한 잔, 어서와의 아침 회의. 앞으로 내가 할게요. 아침엔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을변하고 어떻게 돼요? 왕언니요. 회사에선 언니 동생 안 되는 거 알죠? 나이대로 서열 매기나 파워대로 매기는 거지. 잘 아실만한 분이 그러신다. 어우, 그래요. 스트레스에는 달달이 답이죠. 오, 냐냐냐냐냐냐냐.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안면 홍조증은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뜨거운 거, 매운 거, 카페인. 어, 노. 아, 뜨거. 아줌마! 3초 만에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 있네! 그만 보자, 우리 변호사님. 뭐야? 천원 우체국 사소한 145호. 주소가 왜 이래? 정 교도소. 정 의사.
우리 변호사님께 그쪽으로 잘못 갔나 보네요.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표님 우편물에 손을 대고. 사건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볼빨간 애가 문제가 아니야. 을지 애가 마연철한테 편지 보냈어. 어? 어, 을변, 어서 와. 막 부르던 사람인데. 먹겠나? 그럴게요. 어이없지? 장하사가 나한테 왜? 재심 청구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접견도 제대로 못해주고. 제가 처리할게요. 유심트노 What 장화사 wrote in this letter? 이 says that your body's been switched with hers. It's shenanigans to believe this, but it is way too detailed to think of it as crazy bitches talking. ]셨어요? 당신 혼자서는 이런 일 해결 못해. 네 몸 돌려주마.